중국의 고대 미인인 서씨, 왕소금, 초선, 양기비는 배월수와 심어나간 등 미에 대한 사자성어를 만들어내거나 왕조를 무너뜨리는 등 고대 중국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였는데 고대 사대 미남은 역사에서의 역할이 미인들보다 적어서 그 흔적들이 많이 남겨져 있지 않을 뿐더러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중국의 사대 미남의 공통적인 특징은 재주와 용모를 겸비하였을 뿐 아니라 문학적, 음악적 교양이 지극히 높고 문치와 무공으로 그 위세를 중국 전체에 떨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고대 중국의 사대 미남은 춘추 전국 시대 초나라의 송옥, 서진의 반환과 위계, 남북조 시대 북제의 난릉왕이 꼽힌다. 뛰어난 사부가 송옥. 사부가는 현대 시문학가처럼 서정적인 시와 서사적인 시를 아우르는 말로 사부가 송옥은 초사의 후계자로 유명하다. 기원전 298년 호북성 의성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송옥은 8살이 되던 해 불원의 제자가 되었다. 그리고 기원전 282년에는 궁으로 들어와 문학시신으로 글을 쓰게 되었으며 이후 경양왕의 눈에 들어 대부가 된다. 그러나 스승인 불원이 반신들의 모함으로 부정에서 쫓겨난 후 명나강에 몸을 던져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송옥 역시 조정을 떠난다. 이후 세상의 쇠망과 자신의 불우함을 탄식하는 글을 남기며 떠돌이 생활을 하다 경양왕의 뒤를 이은 고열왕 때인 기원전 258년 송옥은 다시 조정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간신들의 손에 몰아나는 부정은 변함이 없었고 전국시대 사공자 중 한 명인 춘신군, 황열 등에 밀려나 왕의 믿음을 얻지 못한 송옥은 조정으로 돌아간 지 10년 만에 다시 조정에서 쫓겨난다. 강호를 떠돌며 글을 쓰다가 초나라가 진나라에 멸망당한 기원전 222년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의 미모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도 거의 없으나 고대 소설이나 희곡 등 문학 작품에서 미어 송옥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통해 송옥이 탁월한 문학적 재능과 빼어난 미모를 지닌 사람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송옥이 썼다고 알려진 등도자어색부라는 글에서 빼어난 미모를 자랑하는 송옥을 질투한 대부 등도자가 왕 앞에서 송옥이 색을 밝힌다고 헐뜯었는데 3년간 담벼락에 숨어 자신을 훔쳐보던 미모의 동가의 딸이 있었지만 모두 외면했기에 호색과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이를 통해 그의 미모가 여러 사람에게 시기의 대상이 될 만큼 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중국 문화사에서 최초로 우수에 찬 작품을 쓴 사람이자 최초로 여성을 묘사하는 글을 쓴 선구자로도 이름을 남겼다. 서진의 문학자 반환. 서진의 문학자인 반환은 고대 제일 미남이라고 설명된다. 반환은 247년 삼국시대 위나라의 유학자 집안 출신으로 어릴 적부터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문학적 재능으로 기동이라는 소리를 듣고 자랐다. 그는 당시 최고의 교육기관인 낙양대학에서 공부를 했으며 20대에 관직으로 진출하여 여러 보직을 거쳐 재능과 부지런함을 인정받았다. 서진의 계곡 황제인 무제사마염의 장인으로 당시 실제였던 양준의 측근으로도 일하였다. 고대 제일 미남이라는 반환의 미모는 출기동문 유여여음으로 기록된다. 기원전 진나라 문헌에 따르면 여자들은 마음에 드는 남자에게 과일을 던져 자신의 호감을 표시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모여든 여자들은 반환의 수레를 향해 과일을 던졌는데 그 양이 수레를 가득 채울 정도여서 이를 척과와 영차라는 단어를 합쳐 척과영차라는 성어가 만들어졌다. 주변의 여자들이 들끓는 반환이었으나 주색을 즐기지 않았으며 효성이 지극하여 송나라 이전의 24효에도 이름을 올렸다. 그래서 그는 대중정인으로 불릴 정도로 존중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코판혼인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12살 때 아버지 친구인 유학자 양조의 딸 양용이와 정혼을 한 사이였다. 그럼에도 부인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상한 남편으로 소문이 자자했다. 부인과 사별한 후 아내를 추모하는 도망시를 3편이나 지어 현재까지도 중국 문학사에서 도망시의 선구자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서기 290년 사마충이 이대의 황제 해제가 되면서 중국의 3대 악녀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반환풍이 황후가 되었다.
선대 황제의 잔인 양준의 세력과 조정대건과 치열한 다툼 끝에 양준은 역모로 죽음을 맞이하고 반환 역시 조정에서 밀려난다. 이후 반항풍의 조카인 감일과 손을 잡고 다시 조정의 중심에 올랐지만 감일의 신임을 얻기 위해 가진 충성과 아부를 떨어 결국 포궁의 자식으로 태자가 된 상하휼의 죽음에 가담하여 54살의 나이로 목숨을 잃고 멸족을 당한다. 현악과 위계. 위계는 반환과 같은 시기에 사람으로 유교와 도교를 혼합한 학문인 현악을 공부했다. 위계의 집안은 대대로 위나라에서 벼슬을 한 현악자 집안이었다. 그의 미모는 옥이나 구슬에 비유될 만큼이나 잘생겼었는데 어릴 적 위계가 시래를 타고 거리를 나가면 사람들이 옥이니 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구경을 하러 모여들 정도였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도 잘생긴 남자를 옥인 혹은 벽인이라 부른다. 당시 표기 장군으로 관직에 있는 위계의 외삼촌 왕제는 같이 다닐 때마다 주옥이 옆에 있어서 자신의 모습이 추하게 보인다고 탄식을 하곤 했다고 전해진다. 위계가 장성한 후에는 빼어난 외모뿐만 아니라 심오한 도리를 논하는 현학적 지식으로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명성이 드높은 왕씨 집안의 세 남자인 왕진, 왕제, 왕현을 합쳐도 위계에 못 미친다는 뜻으로 사람들은 위계가 입을 열면 왕진이 나자빠진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 위계의 장인인 낙광도 상서령을 지낼 정도로 기품 있는 인물이어서 사람들은 안팎으로 이름난 장인과 사위가 함께 있으니 부궁빈청 여성윤라고 말하여 현대 빈청옥윤이라는 성어의 유래가 되었다. 그의 학문적 능력 덕분에 여러 차례 관직에 오르라는 명이 있었지만 몸이 쇠약했던 위계는 번번이 사양하다가 어쩔 수 없이 태자 세마로 관직에 진출한다. 그러나 얼마 후 북방 흉노의 침략으로 중원이 전란에 휩싸여 위계는 피난길에 오르고 간신히 장강을 건너 강남으로 갔지만 고생하다 아내는 강남에서 먼저 세상을 떠나고 몇 년 뒤 당시 수도였던 건업으로 다시 돌아온 위계도 27세 젊은 나이로 세상을 뜨게 된다. 그의 요절은 미모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건업으로 돌아와 힘든 나날을 보내던 위계가 수해를 타고 외출을 하던 날 그의 미모를 익히 알고 있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위계는 군중 속에 갇히게 된다. 피난과 부인의 사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침약해진 위계는 그 자리에서 혼절을 한 후 병석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떴다고 한다. 여기서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위계를 죽였다라는 간살 위계라는 성어가 탄생한다. 무인 미남 난릉왕. 난릉왕은 중국 4대 미남 중 유일한 무인이면서 4대 미남 중 가장 많이 알려진 사람이기도 하다. 이는 2013년 중국에서 방영된 드라마 난릉왕 때문이다. 드라마는 북제와 북조 두 왕조 간의 투쟁을 배경으로 낭릉왕과 신녀 양설무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 드라마는 당시 위성TV 시청률 1위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였다. 낭릉왕은 실질적으로 북제의 건국자인 고한의 넷째 아들로 이름은 고장공이다. 고장공의 형들은 모두 왕이라는 자기를 받게 되는데 고장공은 생모의 지위가 비천하다는 이유로 왕위에 오르지 못했다. 그래서인지 관직 진출도 다른 형제들에 비해 늦게 시작된다. 고장공은 17살이 되던 해 무관으로서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 사촌 동생인 고은이 2대 황제가 되고 나서야 고장공은 난릉왕이라는 자기를 받게 된다. 이후 2대 황제가 1년 만에 폐위되고 3대 황제가 된 고현도 병으로 1년 만에 사망하는 혼란 속에서 난릉왕은 무관으로서 자신의 입지를 다져갔다. 그렇게 4대 황제 고담이 고장공을 중용하면서 562년 장군이 된다. 그는 북주의 군대와 돌궐의 연합 공격에도 망산을 지켜내는 등 업적을 쌓았다. 난릉왕은 항상 무서운 형상의 가면을 쓰고 전투에 임하였는데 이는 마치 여인과 같은 아름다운 용모로 인하여 적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거나 넋이 빠져 제대로 전투를 하지 않을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난릉왕은 북제의 전신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용맹한 명장이었는데 사서는 그를 무유심장 응용경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용모는 부드러우나 마음은 강건하고 목소리도 모습도 아름답다는 뜻으로 그를 성실하고 겸허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565년 아직 어린 고이가 5대의 황제가 되면서 간신들이 득세하였다. 그들은 탁월한 무공으로 명성이 높아지고 벼슬이 높은 난릉왕을 제거하려 했다. 이를 눈치채로 조용히 은퇴를 하려 했으나 황제 고이의 장인이자 당시 최고 명장 공귤광이 영모제로 죽음을 당해 북제군을 지휘할 수 있는 장수가 없어 그는 떠날 수가 없었다. 이후 난릉왕은 대사마되고 573년 태보의 직위까지 오르지만 진 나라와의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구실로 황제로부터 독주를 받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다. 그는 도대체 무슨 죄로서 독배를 내리는 것인가 라고 한탄하며 재산을 부하들에게 나누어주고 죽음을 맞이한다. 공귤광과 난릉왕의 연이은 죽음으로 제대로 된 장수 하나 없는 북제는 북주와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된다. 난릉왕의 용모와 가면에 얽힌 이야기는 중국의 여러 지방극과 경극의 새로운 소재로 등장하고 있다. 남다른 미모와 재능을 지닌 중국의 고대 4대 미남도 고대 4대 미인과 다르지 않게 미인 반명의 운명을 피하지 못하였다. 남다른 미모와 재능을 지녔지만 부귀영화 한번 누리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 송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말년의 권력욕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바나. 원래도 몸이 약했지만 자신의 미모를 보러 온 사람들에게 짓눌려 죽음을 맞이한 위계. 아름다운 외모와 용맹함을 갖추었지만 황제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고 아쉽게 생을 마감한 난릉왕이 이를 잘 나타낸다.